F21 인니트 추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드디어 국기를 뒤집는구나. 인니 국방장관 표정이 충격. 유럽으로 향하는 초음속 전투기 KF-21. 인니. 라팔리어 카타르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 구매. 카타르서 중고 전투기 수입, 라팔 전투기 배치 전까지 공백 메우기. 인니 내부서도 낡은 무기 산다. 논란. KF-21 분담금 납부 영향 우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이번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 14일 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년에서 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매액은 총 7억 3,450만 달러, 약 9,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세계 최대 에어쇼인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주력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폴란드와 20조 원대 무기 구매 계약으로 주변국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지속해서 유럽의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 등은 19일부터 25일 현지 시간까지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개최되는 파리 에어쇼 2023에 24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파리 에어쇼에는 한화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 넥스원 등 대형 업체뿐 아니라 방위산업진흥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 등이 참가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 등으로 K-방산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에어쇼를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KAI와 한화는 대규모로 마련한 부스에 주력 상품을 전시했다. KAI는 폴란드에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경공격기 FA-50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을 앞둔 소형 무장 헬기 LAH와 다양한 파생형으로 개량된 수리온 헬기를 선보였다. 또 에어쇼 현장에서 스페인, 불가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 대표단을 만나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중동, 남미 등 기존 국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의 주요 인사와 면담해 KF-21 및 수리온 등 후속 사업 기회 창출도 모색한다. 한화 시스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통합 부스를 꾸며 스페이스 존, 에어 모빌리티 존, 에어 존 등 3개 구역으로 운영한다. 전시관 중앙에는 국내 최초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초소형 영상 레이다 SAR 위성을 공개했다. 악천 후에도 우주에서 지상을 관측할 수 있고 소형화 경량화로 다수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릴 수 있다. 우주 인터넷 실현을 위해 육해공 어디서든 적외도 통신위성과 연결해주는 전자식김 조향 위성통신 안테나 ESA와 미국 오버에어사와 공동 개발 중인 6인승용 UAM 기체 버터플라이 모형도 선보인다. 한화 시스템은 올해 말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 제작을 완하고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무인 비행 시험을 시작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UAM 전문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VA와 부품 개발 공급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VA가 개발 중인 4인승 우함 VX4에 적용될 틸팅 앰퍼샌드 블레이드 피치 시스템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공급하는 내용이다. 틸팅 앰퍼샌드 블레이드 피치 시스템은 모터의 동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하고 UAM의 비행 방향과 추력을 조정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에어쇼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과 협력할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 며 유럽뿐 아니라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중동, 동남아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에어쇼
전시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대상에게 열어놓고 제품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핵심이라며 곧바로 수출 등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파리 에어쇼에는 방위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경창산업, 방탄장구류, 보선공업, 수륙양용 차량, 서한산업, 여과기, 수성정리기계, 포구자동청소기, EO시스템, 조준경, 야시경 등 12개 중소기업도 참가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에어쇼에 참석할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에어쇼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관을 기획 마련했다. 방진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 업체를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고 했다. 2. 미 국방부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 지속 확장 억제 제공 의지. 미국 국방부가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지속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에 따르면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미 핵추진 순양유도탄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오늘 한국을 떠났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을 한국에 보낼 것인지를 묻는 RFA에 이같이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고 한미 군대 간 상호 운영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미국 7함대 소속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간 호 SSGN 727는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훈련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미시간함은 2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했다. 길이 170.6m에 배수량 1만 8천 TU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간호는 사거리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 대변인은 첫 번째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미국 측 대표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답할 것이 없다. 면서 다만 나중에 준비되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미 핵협의 그룹 첫 번째 회의 등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타격 목표가 한반도 내 미 항공모함과 국내 공군 비행장 등일 것이며 전력 무력화를 위해 전술핵을 우선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전날 22일 박철균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진단과 미래전망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이 170여 발을 웃도는 핵탄두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며 북한의 연간 핵무기 제조 능력 등을 고려한다면 원하는 핵탄두를 확보하는데 향후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타격 목표는 한반도 정부 내에 전개되는 미 항공모함, 양육항만 및 양육공항, 한국 내 공군 비행장 등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항공 및 미 증원 전력의 무력화를 위해 전술핵을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확장 억제는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로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3. 포착, 러크림반도 다리의 미사일이 쾅, 스톰쉐도 폭격 영상 공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크름 반도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일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23일 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소식을 전하는 군사 소셜미디어에는 총가르 지역 다리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돼 순식간에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동일트는 이른 아침 통행의 한적한 다리 위에 순식간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대로 폭발한다. CCTV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해당 시간을 오전 5시 7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총가르 지역 다리가 지난 22일 오전 우크라이나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으로 일부 파괴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을 맞은 듯 다리 곳곳이 크게 파괴된 것이 확인되는데 러시아에서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총가르 지역 다리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다. 크림반도의 관문으로도 불리는 총가르 다리는 크림반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몇 안 되는 다리 중 하나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톰 쉐도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틀 전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제 미사일을 사용해 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도부 타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목표물에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과 영국이 제공한 스톰 쉐도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보복하겠다고 울음장을 났었다. 곧 쇼이구 국방장관이 경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실제 공격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약 130km 나 떨어진 주요 다리를 공격하면서 러시아 본토 깊숙이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쉐도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보통 항공기에서 발사된다. 사거리는 250km 이상으로 발사되면 적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내려간 후 적외선 탐지기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쉐도를 사용하면 크림반도는 물론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게임체인저는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스톰 쉐도의 위력이 크다는 의미다.